주방등이 한쪽만 나갔습니다. 한쪽만 나가가지고, 차단기 내리고 등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그 LED 기판 두 개가 이제 몰려 있는데 이쪽은 등이 들어오니까 요거 기판만 분리하도록 할게요. 이 커넥터를 빼고 여기서 요 기판만 분리해가지고, 요 LED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기판을 떼어왔는데,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테스터기로, 이제 다이오드, 이제 쇼트 검사 모드, 요쪽에 놓고, 자, 이쪽부터. 이쪽도 이렇게 검사를 해볼게요. 네, 들어오죠. 요두 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검정색 점이 있어요. 안에서 탄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고장. 요거 기준으로 이쪽에는 요거 두 개가 고장이 났는데 테스터기가 없을 때 이렇게 건전지 홀더에다가 건전지 넣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건전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밝죠?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두 개는 제가 예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를 한 건데 요거는 고장이 안 났고 이제 다른 놈이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전체를 다 테스트를 했는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일단 고장이 나서 요두 개를 교체만 하면 될것 같고요. LED가 열에 좀 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쪽 두개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개가 고장이 났고,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이두 개씩 병렬로 나머지가 이렇게 직렬입니다.
이거 두 개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LED 전체가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쪽은 제가 이제 고장이 나서 전압만 맞는, 이제 전압만 동일한 LED로 교체를 했는데 이거는 고장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탔죠. 요거 두 개를 교체를 하고 다시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판을 보면은 그 5730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 5730 LED를 구해 가지고 교체를 할게요. 두 개만 필요하니까 두 개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극성에 맞게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요 테스트하기로 요렇게 불이 들어왔으면 돌려서 요렇게 불이 들어오면 되겠죠? 얘도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이 상태로 극성을 확인하고 여기다 납땜을 하면 돼요. 자, 밀착을 하고 잘 들어오죠?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조립할게요. 이 코넥터 다시 꽂아놓고 차단기 올리고 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